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3명이 증가한 총 4,565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 26명, 양평 건설업 근로자 관련 1명, 이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명 등총 53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국 관련은 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 환자는 22.6%인 12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1명으로 39.6%를 차지합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오늘 0시 기준 환자 12명, 보호자 및 간병인 13명, 간호사 1명 등총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이 병원 5층 501에서 503호 내에서 유증상자 10명이 발생해서 병원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어 5층 병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18명의 추가 확진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5층 전체를 코호트 격리 중이며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530명을 전수검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9월 27일에서 10월 5일 동안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양평군 건설업 근로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해당 건설업 관련 서울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양평 건설업 근로자 관련 확진자는 10명이었으며, 10월 6일 목욕탕 이용 시 확진자와 접촉하여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아내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음으로 금일 1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확진 경로 파악을 위하여 역학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9.1%인 264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10월 6일 18시 기준 156명이 입소하고 있어 1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884명입니다. 최근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산행, 캠핑 등을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추이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약간의 긴장만 늦추어도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중에도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산행 등 개방된 야외 활동이라도 대화를 위하여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 운동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자제하거나 마주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운동 후에는 손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에 이어서 한글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가을 날씨가 완연해지는 한글날 연휴에도 야외 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